38번, 39번 문장 넣기. 그지? 그럼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고서 예측은 할수 있을 거예요. 그지? 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 By now, 이제는 Designers, 뭔가 디자이너들이 worked, 일을 했다. Predominantly니까 그지? 주로, 지배적으로 Within factories, 공장 내에서 일을 했고 And 그리고 no longer, 더 이상은 디자인을 하지 않았다. For individuals, 개개인들을 위해서. But 오히려 그지? Not A but B니까 개개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디자인하지 않았고 누구를 위해서? For mass market, 아 대중시장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문장 보면 Earliest indications of the need. 그럼 뭔가 필요에 대한 가장 초기에 뭔가 암시하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지표들. 그지? 뭐에 대한 필요냐면 For inspiration, 영감. 뭐에 대한 영감? For fashion direction.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럼 패션의 방향. 그지? 패션의 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한 필요. 요거를 보여주는 가장 초기의 어떤 징후들이 are possibly 어쩌면 evidenced. 그지? 증거가 제시된다. 증거로 나타난다. 무엇에 의해서? By a number of British manufacturers. 수많은 영국의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제조업자들이냐면 Visiting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방문하던 In around 1825, 1825년경에. Where? 그런데 어디서냐면 선행사가 The United States겠지? They were much inspired. 그들이 많이 영감을 받았던 by lightweight wool blend fabrics. 그러니까 lightweight니까 무게가 가벼운. 울은 이제 양털, 양모의 블렌드라는 건 혼합된 아주 가벼운 양모가 혼합된 그런 섬유. 이러한 섬유에 아주 많이 영감을 받았던 그러한 미국. 그지? 근데 그 섬유는 produced for other wear. 아우터웨어네, 그지? 외출복이겠지. 외출복을 위해서 생산된 그러한 가벼운 양털이 섞여 있는 섬유에 아주 많이 영감을 받았던 그러한 1825년경 미국을 방문하던 그러한 수많은 영국의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했니? 뭔가 패션의 방향 같은 것을 얻기 위한 영감, 이게 필요해.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들은 바로 수많은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1825년경에 아주 가벼운 양털이 섞인 그지? 섬유를 이용해서 외출복을 만들기 위해 그걸 사용한 것에서 영감을 받았던 그러한 사례에서 보여진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러면 the ready to wear sector. ready to wear라는 건딱 입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나온 거니까 흔히 말하는 기성복이야. 기성복의 영역은 was established, 확립되었대. much early니까 훨씬 더 일찍 in America, 미국에서 than in Britain, 영국에서보다. and 그리고 with it, 그것과 함께 즉 기성복 영역이 그렇게 아주 일찍 미국에서 확립된 것과 함께 came new challenges, 새로운 도전거리들이 나타났대. 자, 그러면 previously garments, 그지? 아, 그전의 의복들은 were custom made니까 맞춤복이야. 맞춤복으로 제작되었다 by skilled individuals. 바로 기술이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근데 후, 그 개인들이 later, 나중에는 became known as, 무엇으로서 알려졌냐면, or recognized, 혹은 또는 인식되었냐면, as being fashion designers. 아, 패션 디자이너들로서 알려지게 된. 했니? 그러니까 맞춤복은 바로 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한 거야. 자, 빈칸에 나왔던 이제 디자이너들이 나왔네. 그지? 디자이너들이 나왔는데, 어디서 이랬는지 언급은 아예 없었어, 아직. 그럼 these homemade, 아, handmade garments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진 의복인데 that are now accepted as being the fashion garments of the time. 아, 그 시대에 패션 의복인 것으로서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수제품의 의복, 그렇지? 손으로 만들어진 의복은 were only made for those 단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대. 어떤 사람들? With the means 수단을 가지고 있는 to pay for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단이 있는, 즉 부유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회원님? 그러면 더 lesser privileged mass market, 그럼 특권이 덜한 그러한 대중시장은 were 입었대, homemade 집에서 만들어졌거나 and handed down 아니면 물려받은 그러한 의복을 입었다는 얘기지. 회원님? 그리고 later 나중에 by the en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의 말기쯤에 패션이 was more readily available 좀 더 쉽게 이용 가능해졌고 and affordable 그지? 형편이 가능해졌다 구매할 형편이 되었다 to all classes 모든 계층에 정답이 5번이겠네 왜? 뒤에 뭐가 나와 또 thus가 나오지 따라서 인과관계지 그래서 the direct communication link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연결고리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the designer and client 아, 디자이너와 고객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의 고리가 no longer existed,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왜? 이게 지금 결과잖아, 더스 뒤에. 아까 우리 인과관계 살폈지. 왜 그래? 더 이상은 개인들을 위해서, 그치? 디자인하지 않고 대중시장을 위해서 공장 내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니까 더스 뒤에 결과로 딱 이어지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그에 남은 거 보면은 그리고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디자이너들은 had to rely on 의존해야만 했다 anticipating 예측하는 것에 the needs 그 요구와 and desires 욕구를 of the new fashion consumer 새로운 패션 소비자의 요구나 욕구를 기대하는 것에 의존해야만 했다 왜?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산업혁명이 끝나는 무렵에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이용 가능해지고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했으니까 그지? 바로 이때쯤 되니까 디자이너들이 주로 공장 내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더 이상은 개인들을 위해 디자인한 게 아니라 대중 시장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직접적인 디자이너와 고객 사이에 의사소통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거고 그치?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이제 의존해야 됐다 그 패션 소비자, 새로운 패션 소비자라는 건 상류층이 아닌 일반 대중 그러한 특권이 덜 있는 그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를 예상하는 것에 의존해야만 했다라는 얘기인 것이 괜히? 오케이 다시 한번 조감해보거라